안녕하세요. 안세진 댄스학원 12월. 오늘이 11일 토요일입니다. 요즘 텔레비 보면, 뉴스 보면 난리 났어요. 어제는 그 20대 남자가, 양팔에 문신한 남자가 헤어진 여자친구 집에 찾아가서, 여자친구 어머니를 슥슥 하나님 나라 보내시고 그리고 또그 여자친구의 남동생도 칼질해가지고 지금 중태랍니다. 아, 정말 세상이 참 사는 게, 에휴, 왜 맨날, 얼마 전에는 뭐 제주도에 4, 50대 먹은 애들이 동거했던 여자의 아들을 죽여가지고, 두 놈이 둘이서 서로 안 죽였다 막 했는데, 어쨌거나 어제 뉴스 보니까 재판장님께서 둘다 그냥 한 20년씩 때렸나 봐요. 아, 정말 사람, 우리나라의 인간으로 태어나서 산다는 것이 뭔지 뉴스를 보면, 저는 그래서 책을 안 봐요. 저는 제가 뱉은 말이 거의 진실에 가깝습니다. 왜냐면 저는 우리 조교 선생님하고 항상 학원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또 저희 학원에 찾아오시는 우리 학생분들도 이 방송을 보시거든요. 저희 학원에는 책이 없어요. 책은 책은 인생의 적이야. 아니, 뉴스 보면 얼마나 재밌는데 책보다 더 재밌다니까요. 드라마도 안 봐요. 저는 항상 우리 이 조교 선생님한테 대화를 많이 해요. 하루 종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함께 있으니까. 저녁까지입니다. 밤늦게는 아니에요. 밤, 또 오해하실라. 드라마도 재미없다고 그래요. 왜냐면 너무 세상 사는 뉴스가 재밌어요. 정말 드라마틱하고 판타스틱하고 쇼킹하고 어불성설하고 믿기지 않고, 세상에 이런 일이, 그런 일이 너무 재밌는가요? 소설보다 더 재밌다니까. 그래서 저는 저희 학원에는 책이 없습니다. 저 같은 남자만 있으면 우리나라 출판사 다 망하고 책방 다 망합니다. 책방 다 망했죠. 사실 책방은 망했다더라고. 책을 다 인터넷으로 사서. 정말 동네에 이렇게 책방이 없어요. 저기 책방 가가지고, 옛날 우리 군대 휴가 나오면은 터미널 앞에 뭐 썬데이 서울, 뭐 주간 서울, 뭐 여성들 비키니 입은 사진 막 걸어놓고, 그런 책을 책방 가서 살려도 없더라고. 아이고, 이것도 이놈의 조동아리가 또 심각한 이 와중에 또 이상하게 간다. 정말 또 뭐 대장동이라는 동네가, 대장, 소장, 대장, 위장, 냉장 그런 동네에 뭐 누가 또 자살했다더라고. 아이고 참. 에휴, 그래서 그런, 특히 그 사람 높은 사람이래요. 막 자른다고, 밑에 사람 직원도 자르고 막, 응? 그 사람이 사표도 권유하고, 끝발이 장난 아니었는데 자살한 거 보면, 야, 인간이 좀 허무하구나.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리고, 어? 그런 엄청난 그 권력을 가진 사람이, 뭐, 권불 10년, 권불 10년, 꽃은 100일 안에 다진다. 뭐 그런 속담이 있대요. 권불 10년, 꽃은 100일 안에 다진다. 하긴 뭐, 옛날에 뭐 대통령 뭐총 맞아 죽고, 뭐 자살하고, 우리나라. 그런 거 보면 정말, 높은 데 있을 때 겸손해야 되겠다. 정말 우리 하나님한테 가신 우리 아버님이 평생 저한테 어렸을 때부터 항상 회초리를 드셨어요. 얼마 전 보니까 윤석열 그 대통령 출마자 하시는 분도 대학교 때까지 회초리 맞았다는데, 저도 그랬어, 저도. 저는 장가 가기 전까지 맞았네. 저도 큰 놈인가 벼. 큰 놈인가 벼. 그분께서 하신 말씀이,
변은 고개를 이길수록 숙여야 된다. 항상 말씀했어요. 저는 그래서 겸손이 제 인생의 모토예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저는 옷을 잘 못 입어요. 겸손하려고. 춤 좀 춘다고 뭐 맨날 양복적인 양복이나 입고 다니고 뭐 뼈빠지 밴드는 것도 저는 머리도 사실 그냥 개판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전화 왔더라고 어떤 사람이 발신번호 표시로 내 영상을 보니까 옷도 엉망이고 머리도 엉망이라고 별걸. 아이 그거까지 뭐 전화하고 지랄이야 진짜 짜증나게 먹고 살기 힘들어 죽겠구만. 안 남이야 똥을 머리에 쥐고 다니든 응? 똥을 응? 몸에 묻히고 다니던 웬 지랄이냐고 머리 잘 깎으라고 옷 잘 입으라고 우리 아버님이 응? 겸손하라고 그래서 겸손한 건데 진짜 싫합니다. 나 이제 발신편을 그 녹음해놨어. 딱 저는 발신편은 전화 오면 녹음 핸드폰에 녹음 버튼 있거든요. 그거부터 눌러버려. 내가 정보통신 위반법으로 내가 고발하려고 또 전화하면 전화해가지고 머리 깎거라 뭐 아 돈 줬어 머리 깎으라고. 머리 깎으라고 돈 줘서 내가 안 깎았으면 당연하지 그런 말. 어? 아니면 은행으로 돈을 싸줬던지 개뿔 짓뿔 뭐 전화해가지고 지랄하고 있어. 머리 깎으라고 옷잘 입으라고 남이야 옷 잘 입든 말든 예? 옷잘 입으라고 돈 줬냐고 양복 해보라고 한 30만원 싸줬냐고. 내 30만원 싸줘가지고 그랬으면 내가 아 얘 죄송합니다 당 꼬리 내리지. 별 미친놈 다 있어서 우리나라. 그러니까 헤어진 여자친구 엄마 집에 가서 어? 헤어진 여자친구 엄마 죽이고 응? 그 여동생 어린애 초등학교 13살짜리 아 진짜 세상 왜 이래. 그래도 뭐 또 우리나라 또 부모 잘 만나고 유전 무죄 무전 유죄 응? 돈 잘 만나고 하면 또 불려놔요. 뭐 합의서 써주고 또 탄원서 써주고 한 10억 져주면 피해자한테 뭐 잘하면 길에 1, 2년 살다 나오는 게 또 우리나라 법이라고 들으라고 제가 들은 얘기예요. 만든 얘기 아니야. 그래서 우리나라 법전 1호가 무전유죄 유전유죄 뭐 그런 또 뉴스 보니까 리조트 회장이래요. 아버님은 그 기독교의 큰 높으신 분이고 아들이 리조트 회장 뭐 등기사라는데 여자를 한 99명 불러다가 몰래카메라 설치해가지고 신나게 찍었다 하더라고. 나 진짜 개판이야. 나 우린 아니 지금 코레라가 지금 7,000명씩 떨어지고 지금 서울형 노숙자 굶어 죽고 자영업자 소상공인 다 난리 났는데 뭘 그런 가만있어 봐. 나도 돈 많으면 하려나? 아 근데 문제는 왜 기독교라는 거를 방송에서 하냐고. 내가 만든 얘기 아니에요. 뭐 방송에서 그러더라고. 기독교의 뭐 고위 간부 아들이고 뭐 아 진짜 짜증나. 아 기독교 방송이 그렇구나. 기독교의 그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아 맞아 맞아. 아 너희는 믿음 소망 사랑 중에서 제일 큰 거는 사랑이니라. 아 기독교 정신을 실행한 거구나. 사랑 맞아. 러브 LOV. 그래서 한 90명을 불러다가 몰래카메라 찍어가지고 오늘 구속영장 심사한다는데 또 모르죠. 변호사 한 3억 주고 변호사 3억 주고 하면은 뭐 나중에 이제 구속 적부심에서 풀려날 수도 있고 뭐 사람 죽인 게 아니잖아. 또 뭐 90명한테 돈 많이 줬겠죠. 돈 많이 줬을 거야. 그러니까 다 오지. 강남의 아파트에 월세가 한 달에 600인데 2년치를 선불로 냈다 하더라고. 제가 만든 얘기 아니에요. 그 형님 아우님들도 뉴스 봐봐. 재밌다니까. 난 이제 하루 종일 뉴스만 봐요. 너무 재밌어가지고. 보증금이 2억인데 40몇 평. 거기서 그거 사람 죽인 게 아니고 뭐 사기친 게 아니잖아. 돈 뺏은 거 아니잖아. 그럼 우리나라 뭐 성폭행한 것도 아니고 뭐 길어야 뭐 변호사 한 정관 예우 뭐 검사장 출신 뭐 대법관 출신 한 뭐 10억씩 져주면 또 아버지가 리조트 회장이니까 뭐 그러면 그 뭐 한 91만 고생하면 집행유예로 나와요. 아니면 벌금으로 나오실 거. 우리나라 존나라잖아요. 자본주의 사회. 그럼 근데 이제 문제는 열받는 게 뭐냐면 거기 놀러 온 90명의 여자들이 애인이 없겠냐고. 걔 중에는 애인 1, 2, 3 또 걔 중에는 신랑도 있고 또 세컨드 있고 최하 거기 90명 여자들 중에서는 그래도 간택됐을 때
어느 정도 외모가 되니까 간택이 되지. 그 아들이 미쳤어요? 응? 그냥 아무나 데려다 하게. 그래도 어느 정도 외모빨이 되고, 몸빨이 되고, 그러니까는 데려다 가지. 그, 뭐, 몰카 찍고. 걔도 뭐, 눈이 없어? 눈깔이 없어. 수준이 없어. 정도나 등기 이사라는데 그 정도 수준이면 또 여자들 보는 눈이 있잖아. 그러니까 90명 중에 여자들에서 내가 봤을 때는 기본적으로 어장관리하는 여자들일 거예요. 주위에 다 있어. 그러면서 이제 잠수 타겠죠. 그날은 거기 간 날은 어디 갔어? 그럼 나 친구 만났어. 그럼 또 순진한 우리 오빠 우리 남자들은 또다 속죠. 진짜 친구 만난 줄 알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여자들이 지금 하루에 3명씩 남자들한테 죽는데요. 뭐 신랑한테 죽거나 애인한테 죽거나 막 그렇게 거짓말 시키고 다니니까 저 들은 얘기예요. 제가 만든 얘기 아닙니다. 아, 나 진짜 맨날 내가 만든 얘기로 오해받겠다. 진짜인데. 아, 뭐 그런 씁쓸한 얘기입니다. 나는 걔가 구속된 게 문제가 아니라 거기 90명의 여자들이 신랑이나 애인들한테 뭐라고 뻥쳤을 것 같을까? 아니면 뭐 애인한테 그랬나? 자기야, 나고 리조트 회장 아들이래. 걔가 나돈 많이 준다고 떡 먹으러 오래. 뭐 맛있는 떡 해놨대. 찹쌀떡, 뭐 콩국떡, 뭐 먹고 올까? 그럼 또 남자가 그래 먹고 와 하는 남자 있을까? 우리나라에? 야, 돈 많이 받아와. 그러나. 아이고 재미난 나라야. 지금 코레라로 하루에 7,000명씩 지금 거세되고 50명씩 죽어 나간대요. 지금 어제 뉴스 보니까 화장장에 지금 앰뷸런스가 대기하고 있대요. 형님, 아우님들. 정말 이게 뭔 일이던가? 아, 진짜 나라가 진짜. 근데 나라에서 이제 위드 코리아나 하네, 위드 코리아. 코리아랑 같이 살자. 코리아는, 코리아? 우리나라잖아. 코리아. 아, 코로나, 코로나. 아이씨. 왜 코리아, 코로나 비슷해? 코리아, 코로나. 위드 코로나. 위드 코리아. 코로나도 이제, 감기나 백신, 감기나 독감처럼 같이 살자 해서 하다 보면서. 근데 내가 보기엔 지금 데드 코리아 같아. 데드 코로나. 위드 코리아 코로나가 아니고 데드 코로나. 지금 막 죽어나가잖아. 막 지금 병원이 없어가지고 이제 앞으로 입원도 못해. 입원도 못해요. 재택치료. 집에서 치료받아야 돼. 그러니까 위드 코리아가 아니고 데드 코리아네, 데드 코리아. 야, 진짜. 이제 뭐 교통사고 이런 거, 위중증 일반 환자는 병원에 입원 못 한대요. 막, 너무 많아가지고, 뭐, 모르지, 뭐, 뻥, 유언비어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유언비어도 있을 수 있는데, 내가 봤을 때는 빨리 위드 코리아보다는 데드 코리아로 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지금 막 죽어가는데, 그만 이제, 에? 그만 나도 싸돌아다니라고, 나라에서 해지. 막 계속 확진자, 나도 이제 무서워서, 학생을 못 받게, 야, 학생도 없잖아. 그런가? 아, 요럴 땐 학생 없는 게 좋더라고요. 요럴 땐 학생 없는 게 너무 좋아. 아유, 막 오면, 씨, 뭐, 이 와중에 또 뭐, 그들, 없이 살아도 천수를 누려야지. 아유, 코로나로 뒤지면 어떡해. 요즘, 우리 아주 뭐, 그렇습니다. 요즘 나라가 굉장히 어수선하고. 그래서 저는 20대 헤어진 여자친구를 죽인 남자도, 참, 우리 인간은 참, 관세음보살 내가 해주고 싶어요. 다들 불행해. 진짜 인간은 불행해. 관세음보살, 관세. 제가 어제 그 성북천을 걸었어요. 지방에 계신 분들은, 서울에 성북천이라는 동네가 있습니다. 수풀이 우거지고 아주 천 관리를 잘해서 내 천자 천 관리를 잘해서 운동하는 사람이 전액이 엄청 많아요. 걷는 사람이. 근데 거기에는 천둥오리도 있고 따오기도 있고 해바라기 해오르기도 있고 하여튼 물새가 많아요. 원앙새 인꼬새도 있고 워낙 천 관리를 잘해서 그 물고기를 잡아먹더라고. 그러니까 가만히 움직이지도 않아. 딱, 그, 물에, 그, 물 내려가는데 서 있다가, 탁, 잡아먹더라고. 야, 물고기 잡아먹는 물고기도 죽잖아요, 그 순간. 에? 물고기는 살려고 발버둥 쳐서, 이제 물 먹으러, 플랑크톤 먹으려고 그랬는데, 이씨, 플랑크톤 먹다가, 그냥, 해오라기한테 잡아먹더라고. 한 입에 쏙 들어가더라고. 근데 문제는, 거기에,
길고양이들이 많이 살더라고. 많이 한 서너 마리? 항상. 그래서 이제 이 산책하는 사람들이 먹을 걸 줘요. 길고양이들한테 이렇게 막 참치캔도 주고, 그 사람을 안 무서워해. 근데 문제는 회오라기 뒤에 고양이가 있다는 거야. 고양이가 본능으로, 그 사람, 이게 가만히 보면 인간 세상 같아. 이 따옥이나 해오라기가 물고기를 잡아먹지만 그 뒤에는 또 고양이가 있다. 야, 근데 그 고양이 뒤에는 또 심술궂은 애들이 있을 수 있어. 막대기로 때리려고. 인간은 먹이사, 이게 바로 자연계에서 먹이사슬이라고 그래. 먹이사슬. 먹히고 먹히는 거야. 그 우리 인간은 정말 하루, 그래서 제일 좋은 게 지금이래잖아. 백금보다 좋은 게 지금을 즐겨라. 과거도 생각 말고 미래도 생각 말고 오직 지금 열심히 오선생하고 놀아라. 그 선인 그랬어요. 오선생하고 놀으라고. 아, 예. 그래서 어제 저는 이제 자살한 그 대장동 자살한 사람이 거기 좀 끝발이 있었나 봐. 그래가지고 밑에 사람을 너 나가. 무슨 뭐 사장급 됐나 봐요. 너 나가. 그래서 그 사람이 쫓겨났다고. 그 쫓겨난 사람은 살아 있어요. 지금 쫓겨난 사람은 살아 있습니다. 쫓겨낸 사람이 어제 자살했어요. 쫓겨낸 사람이. 그거 보고 야, 자 권불 10년. 권불 10년. 에? 꽃 100일. 아무리 좋은 꽃도 100일이면 시든다. 그런 속담이 생각이 난 어제 하루였습니다. 다 불쌍해요. 쫓겨낸 사람이나, 쫓겨낸 사람은 살아있어. 어제 뉴스 인터뷰하더라고. 허허, 그렇게 돌아가실 분이 아닌데, 그렇게 인터뷰하더라고. 자기가 쫓겨났대요. 돌아요. 그 리조트 회장, 야, 진짜 리조트 회장. 90명인데, 그게 영상에 찍힌 여자만 90명이지. 일반 이런 룸사롱, 이런데, 이런데 가서 드신 것까지 합치면, 한 300명은 넘지 않을까? 500명? 500명? 500명. 하긴 저 아는 우리 학생 두 분도 잡아드신 분이 한 300명 된다고 하더라고. 그 300명이 70%는 그날 당일 그냥 당일. 그리고 20%는 두번 만나면 또 나머지 10%가 세번 만나면 다. 그래서 300명을 세 번째 안에 다 실화예요. 들은 얘기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런 여사님들, 여자들이 다 솔로겠냐고. 다 가정도 있고, 애인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맨날, 뭐, 스톱워치를 준다, 뭐, 집착한다, 뭐, 다 죽인다. 아이고, 참, 골치 아픈 나라예요. 이거, 전 진짜, 아유, 그냥. 형 야우님, 그냥 우리가 최고입니다. 제 영상 보시는 우리 형 야우님들이 제일 행복한 분들이셔. 좋잖아. 아무도 없으니까. 이말 같잖은 거 보시고, 끝까지 보시는 분들은 더 행복한 분이셔. 저처럼 그냥 아무 걱정 없이, 근심 걱정 없지, 그냥 오영재랑 사시는 우리 오선생하고 노시는, 아, 오여사님. 오여사님하고 노시는 분들이셔. 끝까지 보시는 분들은 정말 징한 분이네. 말 같지 않은 거. 그리고 또 뭐, 지금 위드 코리아 해가지고, 위드 코리아 돼서 지금 데드 코리아 되고 있어요. 하루에 60, 70명씩 죽는데요. 7천 명씩 지금 걸리고, 제발 좀, 위드 코리아 좀안 했으면 좋겠어. 이제 그만하지, 위드 코리아. 그냥, 응? 다 통행금지 시켜버려. 그냥 한 달만. 한 달만 집안 집구석에 처박혀 있으라고 그래. 그리고 저 먹을 거는 저 택배로 보내고, 그러면 되지 않을까? 아, 그래야지, 이거 진짜, 나, 이거, 누군데, 내가 걸릴까 겁나 죽겠네. 나, 씨, 뭐, 진짜 이래저구나, 저래저구나, 그러더니. 근데 이제, 마지막으로, 어제, 저, 삼성의 이재용이 알죠? 아니, 이재용 님자 안 했어요? 신문에 나왔어요? 아, 나 진짜 이건, 내가 이재용이라고 그런 말인데, 내가 만, 이거 보여야 되겠어. 아, 이거, 이거. 이재용이, 예, 이재용이에요. 이재용이가, 40대, 45세 부사장. 아, 37세 상무 막 했대요. 그러니까는 젊은 피를 수혈한 거죠. 50대, 60대는 다 나가. 나가. 젊은 피.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뭐 젊은 피도 좋은데 그래도 탑은 산전수전 다 겪으신
우리 형님, 아우님, 형님들이 최고 아닐까. 예, 여기서 우리 형님들한테 점수 좀 따야 되겠다. 그래도 제가 봤을 때는 우리 형님이 최고예요. 형님 나이대가. 아, 나 불안하네. 이재용이 또 이거 이제 또 삼성 망해 말아먹을 먹어 마, 나라 망할 나 나라 말아먹을 것 같다. 나라가 이제 삼성 말아먹을 것 같다. 아유 씨. 자 부자 3대 안 간다더니 이병철, 이건희, 이재용 딱 3대네. 응? 감옥이나 들락날락거리고 미친놈. 이재용이한테 아니 그딴 취소 아니 이제 뭐 그래도 뭐 아니 진짜 내가 봤을 때는 이건 잘못된 것 같아. 우리 형님들 나이로 딱 그죠 형님들 나이로 해야지 젊은 피로 이거 안돼 젊은 애들을 아 내가 보니까 우리 아우님들은 좀 부족해. 아 우리가 걱정됩니다. 야, 니 걱정이나 해라, 씨. 니가 지금 삼성 걱정할 때냐? 아니, 나, 위드 코리아나 그거 뭐, 7만 명이 걸리면 어떻고 하루에 7천 명이 죽으면 어때? 니 걱정이나 해. 니 지금 맨날 지금 뭐, 학생 없어가지고 쩔쩔매고 지금 뭐, 징징대면서. 아, 나 진짜, 안세진 저 자식 진짜 웃긴 놈이네. 아, 리조트 회장이, 응? 아, 9천 명을 따먹으면 어떻고, 응? 가서 여친을 막 죽여도 어떻고, 뭘니 걱정이야, 응? 뭐 대장동 자살하는 거하고 너하고 뭔 상관 있어? 네 걱정이네 제발. 하여튼 없는 것들이 뭐 나라 걱정하고 뭐 없는 것들이 맨날 포장마차에 못 쳐, 응? 없는 것들이 만나서 포장마차에서 소주 먹으면서 뭐 국회의원을 없애야 된다는 등뭐 나라 정치가 썩었다는 등 하여튼 저 근원놈이나 안세진이나 똑같아. 네 걱정이네 네 걱정. 삼성이 망하든 말든 젊은 놈뭐 부사장이든 뭐 상무가 되든 그뭔 걱정이야. 하여튼 별걸 다 방송하고 있어. 저거 가지고 구독자 늘리고 아주 그냥 응? 조회수 늘리려고 별 개지랄을 다 하네. 아유 눈치 빠르셔. 우리 형님들은 눈치 빠르셔. 아우님들도. 신규 확진이 마음에 7만 명이면 어떻고 이씨 뭐 7천 명씩 죽어나가면 어때? 나라가 뭔 상관 있어? 인구 줄면 좋지. 집값 내리고 지금 나라에서 인구가 많아가지고 집은 없고 지금은 집 때문에 난리더구만. 다집 남아도 좋잖아. 막 죽어나가면 집도 없고. 어이씨 다그 높은 분들이 다 머리 쓰고 하는 거를 저 녀석이 아주 그냥 눈치가 빨라. 아이고 그렇구나. 응? 또 리제트 회장이 또돈 많으니까 아그 여자들 한 9천 명 불러다가 야, 너한 100만 원씩 주면 또그 돈이 또 애인한테 쓰고 지또 화장품 사고 옷 사고 그러면 또 옷공 리조트 회장한테 돈 받은 여자들이 한 1,000만 원씩 받으면 그걸로 화장품 사고 옷 사면 화장품 공장 잘 돌아가지 옷 공장 잘 돌아가지 그러면 또 공장 잘 돌아가니까 또 사장은 또 사람 구하잖아 그럼 그 돈으로 또 월급 주지 그럼 또그 월급 돈 주는 준 돈으로 또쌀사 먹지 그럼 농사꾼 농사 잘 되지 응? 그리고 또, 응? 그 돈으로 또, 응? 또, 여자, 너또옷사 입지. 뭐야? 이것도 뭐. 하여튼 그게 바로 저기, 거기, 저, 거기, 그, 그게 윤회, 저기, 도는 거 경제 법칙. 경제 법칙. 경제가 돌아가야 된단 말이야. 그, 리조트 회장이 잘하는 겨, 그거. 또 아파트 전세금 2억 줬으니까 그 돈이 또 어디 은행에 예금하면 이자, 2억이 은행에 예금돼서 또그 돈으로 대출해 주잖아. 서민금융 이렇게 없는 사람. 그러면 또 좋잖아. 다 전자식이 아주 그냥 나라가 지금 잘 돌아가 있구만. 아, 큰가? 또 월세 한 달에 600이니까 그 돈으로 또 월세 주인이 받은 돈으로 2년치 한꺼번에 받았다니까 2억 돈, 한 1억 되나? 예, 1억 넘나? 계산 모르겠네, 씨, 더 이상. 한달 600은 계산이 되는데 그게 2년치 계산은 안 되네. 그 돈으로 또 슈퍼마켓에 가서 과일도 사고 돈 받은 건물 주인이. 그럼 또그 돈, 슈퍼마켓 장사 잘 되고 다 그런 거지. 또, 응? 또 20대가 또, 응? 응? 그렇게 해서 또 경찰도 먹고 살아야지. 만약에 경찰관이 아무 일 없어 봐. 아무도 범죄 안 질러 봐. 그러면 경찰관도 밥줄이 끊어지잖아. 응? 그리고 또 감옥소도 또 감옥소에 납품하는 수의 그거 뭐옷또 식당 밥 그런 거다 먹고 살아야 되잖아. 제 범죄자가 없으면 다 그게 나를 다 그게 그거를 바로 보이자 경제 법칙 보이지 않는 손이다. 경제 법칙에 나 보이지 않는 모든 자유민주 국가는 경제 보이지 않는 손으로 움직인다. 공산주의 국가는 너뭐 만들어 너는 뭐 해? 통제 경제 너는 뭐 만들지 마. 차 열대야 만들어 뭐 하지만 자유민주주의 국가는 그냥 이렇게 보이지 않는 경제 법칙에 의해서 서로 순리대로 돌아간다. 그래서 오늘은 안세진의 경제 법칙에 대해서 강의했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나쁜 뜻은 없습니다. 에, 그냥 다 없는 얘기 하나도 나라 다 진짜라니까.
저 나라에서 맞는 얘기, 저 뭐, 뉴스 나온 얘기예요. 한 말도 없어. 많이 제가 사실 줄인 거야.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